2022년 7급공채 핏셋 언어논리 전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 중 하나는 시험지 앞에 나오는 독해 문제들이 지나치게 쉽다는 거예요. 제 느낌상 고등학교 1학년 교육청 국어 모의고사랑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독해 문제들은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굳이 읽지 않고요. 정답과 오답 선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1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지문 여러분들 다 읽어봤죠? 네, 1번 거란은 압록강 유역에 살던 여진족이 고려의 백성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여진족은 고려를 애초에 공격한 적이 없어서 적절하지 않아요. 3번은 압록강 유역에 여진족 땅을 빼앗아 강동 육주를 둔 것은 소선영이 아니라 고려였고요. 4번 고려는 송태종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았어요. 송에서 요청을 해와도 맺지 않았고 앞으로도 맺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4번은 무조건 틀린 선지이긴 한데 글의 큰 흐름을 제대로 이해했냐라는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죠. 서희가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나왔어요. 엄청 쉬운 문제였죠? 자, 이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거 정답이 1번이었는데 해주 앞바다에 나타난 조선군과 싸운 대마대 왜구가 요동반도를 향해 북상한 것, 이거는 여기에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종무의 군대가 대마도로 건너갔다, 이 선지의 근거는 요 부분이 아니에요. 대마도 정벌에 나섰지만 대마도에 건너가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뒷부분까지 읽어야 됩니다. 대마도에 아소만이 있고 아소만에 두지포가 있는데 그 이종무가 두지포에 상륙을 했어요. 두지포에 상륙했다는 것은 아소만에 갔다는 거고, 그럼 결국 대마도에 갔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종무가 대마도에 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2번 명의 군대가 대마도까지 가서 정벌에 참여했다, 이런 내용 없고요. 3번 세종이 대마도에 보내는 사절단? 이거 뭐 정벌하러 가는 얘기만 나오지 사절단 이런 얘기 전혀 없었죠? 정말 너무나도 생뚱맞은 선지이고 문제를 진짜 너무 대충 쉽게 만든 거 아닌가? 좀 문제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선지입니다. 자, 4번 세종의 반대 이런 거 없었어요. 지문에서 세종은 거의 뭐 존재감이 없죠. 그리고 5번 조선군이 대마도주로 사로잡기 위해 상륙하였다가 패배한 곳은 니로이고 패배한 다음에 돌아온 곳이 견내량이죠. 하여튼 뭐 간단한 문제. 3번 다음 글에서 알수 없는 것은 1번 혐오는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되었었죠? 그 사례가 히틀러죠. 혐오를 정치적 선동에 사용했어요. 이는 인간에 대한 혐오를 사회안정의 도구로 활용한 역사적 사례이기도 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아서 1번이 정답. 2번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도 혐오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인간은 타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 타자의 집단도 가능했죠. 그 사례가 유대인. 3번 혐오의 대상이 된 집단은 비인간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비인간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거의 뭐 복사 붙여넣기죠. 4번이 재밌어요. 혐오의 감정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이게 지문에서 역사에서 그린 낯설지 않았다라고 표현됐어요. 혐오를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역사에 있었으니까 그린 낯설지 않다라고 했을 거고, 심지어 그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했으니까 역사에 여럿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지문에서 연결로 표현된 게 연관으로 바뀌었다. 뭐요 정도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심리적 우월감 및 만족감 과 연결되어 있다. 선지에서는 연관되어 있다라고 바꿔 표현했다. 4번 다음 글에서 알수 없는 것은 이 지문은 어떤 면에서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계획적 진부화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중고품의 경쟁력을 하락시켰죠. 하락한다. 지문에 아주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조금 주목해야 될 선지는 5번이에요.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사용기간을 결정짓는 요인이 물리적 특성도 있지만 심리적 특성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심리적 특성은 취향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제품의 실제 사용기간은 심리적 특성, 취향 변화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명보다도 짧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대상에 영향을 미친 인과 경로가 둘 이상이면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체크하면서 읽어나갔어야 됐고, 이와 관련하여 5번과 같은 추론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강화약화 문제를 무리 없이 풀수 있어요. 5번 다음 글에서 알수 없는 것은 재화나 용역 중에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는 것들이 있다. 자,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출제자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비경합적이란 이러이러한 거고 비배제적이란 건 이러이러한 거야. 자, 근데 수험생 중에 이 내용이 낯선 분들 아무도 없죠? 이미 민간경력자 2012년 언어논리에 나왔던 거고, 제가 강화학화 매뉴얼에서도 이거 강조했던 거잖아요. 2012학년도 언어추론에도 나왔고, 2015학년도 수능에도 나왔고, 2019년 입법고시 핏셋 언어논리에도 나왔다고. 그래서 이 표에서 A는 사유제, B는 공유자원, C는 클럽제, D는 공공재.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문을 아주 편안하게 또 빠르게 읽어내려갈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거 생산과 배분이 시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로 국방을 듭니다. 그럼 국방 뭐예요? 비경합적, 비배제적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입니다.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든 국민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든 말든 그냥 비배제적 비경합적인 사례였어요. 따라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이 국방 서비스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일 수밖에 없죠. 정리하자면 이 문제 틀렸다면 아주 큰 반성이 필요하고요. 맞췄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역시 반성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 시험에 몇 차례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또 나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만큼 어떤 학문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고 문제화하기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2012년 민경채 기출문제와 더불어 시험에 몇 차례 나온 공유자원의 비교까지 같이 엮어서 정리해두길 바랍니다. 6번 다음 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내용일치 문제가 아니라 핵심 논지를 찾는 문제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거에 집착할 필요 없이 큰 흐름을 보면 돼요. 독일 통일을 지칭하는 흡수통일이라는 용어는 동독이 일방적으로 서독에 흡수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보여준 행동을 고려하면 흡수통일은 오해를 주는 용어일 수가 있다. 이게 왜 오해인지 뒤에 쫙 설명이 되겠죠. 막 이렇게 막 설명이 돼요. 그리고 끝에 이처럼 하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동독 주민들이 아주 주체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래서 단순히 흡수통일이라고 하면 중요한 역할, 주체적인 참여를 한 동독 주민들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통일의 과정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해 없이 이해하려면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 활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게 큰 역할을 했다. 단순히 흡수되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이 문제가 얼마나 악랄하냐면 1번 선지 이게 지문과 일치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초반에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던 동독 3인당이 우세했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급속한 통일을 주장했던 독일 동맹이 승리하게 되었다. 동독 주민들이 급속한 통일을 지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이 점진적 통일보다 급속한 통일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딱 일치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6번 문제 발문을 제대로 안 읽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지문과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푼 분들이라면 그냥 1번 딱 찍고 와 쉽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분들이 채점하다 보면 의문사 당하는 거죠. 이상하다. 지문 내용이랑 일치하는데 이게 왜 정답이 아니지? 이제 발문을 보면은 핵심 논지를 찾는 것이지 단순하게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정리. 항상 발문을 잘 읽자. 참고로 이 핵심 논지를 찾는 문제는 첫 문단 읽고 마지막 문단 읽으면 풀려요 라고 교훈을 정리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만약에 이 마지막 문단 없었으면 어땠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해설의 편의상 중간 부분을 건너뛰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건너뛰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다 읽긴 읽는데 핵심 논지를 생각하면서 좀 빠르게 읽어나가는 거죠. 단순하게 첫 문단 끝 문단만 읽고 정답 찾기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출제자가 그러한 믿음을 배신하는 문제를 낼 겁니다. 알겠죠? 다 읽고 푸는 거예요. 7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기본 기하 도형으로 건축물을 디자인하면 이 기본 기하 도형은 인체 비례와 관련이 있었고 이 인체 비례는 완벽한 인체와 관련이 있었고 완벽한 인체는 신의 진리와 관련이 있었죠. 따라서 인체 비례에 숨겨진 신의 진리를 구현한 아주 적절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인체 비례를 활용하는 조형적 안목은 서양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 얘기 나고 고대 서양 나왔는데 동일한 비례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비례.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조형미에 대한 동서양의 안목이 유사하다.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 쉽게 1번이 정답입니다. 8번 다음 글의 기억부터 미음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것을 찾아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문맥에 맞지 않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본 독해력이 있다면 그냥 쭉 읽어내려가다가 이거 뭔가 문맥상 이상한데? 그때의 선지를 확인하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지역 읽고 산지 보고 리을 읽고 산지 보고 지을 읽고 산지 보고 리을 읽고 산지 보고 미음 읽고 산지 보고 이렇게 풀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자, 반세기 동안 지속되던 냉전 체계가 1991년에 기점으로 붕괴되면서 동유럽 체계가 재편되었다. 동유럽에서는 연방에서 벗어나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였다. 이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는데 이후 몇 년 동안 공통적으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IMF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갑작스럽게 외부로부터 도입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뭐 크게 어색한 거 없죠? 자본주의가 내부에서 싹 튼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받아들이게 된 거고 외부에서 도입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같은 시기 미국 서유럽 국가들의 평균 수명이 꾸준히 늘었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본주의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일부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도입 때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방어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
알려진 동유럽 지역 남성들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 폭력과 살인 같은 비경제적 요소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즉, 경제체제의 변화랑 상관이 없어 차본주의 시스템 도입 때문이 아니다. 여기까지도 아주 흐름상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품은 영국의 한 연구자는 해당 국가들의 건강지표가 IMF의 자금지원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여러 사회적 상황을 고령화해 통계 모형을 만들고 또 IMF 자금지원을 받은 국가와 다른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국가를 비교하였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자금지원 자체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금지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IMF가 얘가 자금을 지원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시기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 중 슬로베니아만 유일하게 IMF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그래서 지금 이 슬로베니아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비교해보니까 이 두 곳의 차이는 IMF는 자금을 지원받은 국가에게 경제와 관련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한 반면 슬로베니아를 지원한 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 지금 돈 받았다는 건 공통점인데 구조조정을 실시했냐 안 했냐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 국가들은 실시 이전부터 결핵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이거 뭔가 띠용하죠? 이게 무슨 소릴까?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슬로베니아는 같은 기간에 오히려 결핵 사망률이 감소했다. 아, 지금 앞뒤가 대조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슬로베니아의 결핵 사망률이 감소했다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결핵 발생률이 실시 이전부터 증가했다가 아니라 결핵 사망률이 실시 이후에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그래야 이게 딱 대칭이 되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는 실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국가별 결핵 사망률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더라. 이것은 인과관계를 암시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서 미음이 문맥상 유일하게 이상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5번이고요. 이걸 이제 적절하게 수정했는지 선지를 살펴보면 5번 실시 이전이 아니라 이후부터 결핵 발생률이 아니라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로 수정한다. 네, 이렇게 되어야 적절하죠. 그래서 똑같이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실시 이후에 결핵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고 이제 구조조정을 안 하면 결핵 사망률이 감소하더라. 판단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죠? 9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일반 수험생은 증상 유무에 따라서 소형 강의실이나 중대형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는데 소형 강의실과 중대형 강의실에서는 KF99와 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즉 특정 등급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지 의무가 아닌 권장만 있을 뿐이므로 권장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마스크 착용은 허용됩니다. 일종의 반대 해석이죠. 따라서 일반 수험생은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KF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없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 참고로 1번 선지를 있다라고 바꾸면 1번과 2번을 종합하여 일반 수험생은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칠 수 있다라고도 추론할 수 있죠. 자, 나머지 선지도 중요하니까 살펴볼게요. 3번 자가격리 수험생 중 유증상자는 KF99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가 있다. 치르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가격리 수험생은 특별방역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특별방역시험장은 KF99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돼요. 즉 단순히 치를 수 있다가 아니라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3번은 틀린 선지일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 의무라면 그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비슷한 논리가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것이 해야만 하는 당위로 주어진다면 그 당위 지어진 사람은 그것을 할 능력이 있음을 뜻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용어로 칸트가 뭐라 그랬냐?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라고 했어요. KF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거 해야 하는 거죠? 이거 무엇을 함축한다고요?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해야 함이 참이면 반드시 할 수 있음이 참이다. 따라서 3번은 적절한 선지예요.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대우를 취하면 할 수 없으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주제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면 물론이고 이렇게 선지를 판단하는 논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 영상 시청하길 바랍니다. 자, 4번 자가격리 수험생 KF99를 해야만 하니까 그 이하의 마스크는 착용하고 치를 수가 없고요. 이제 또 5번이 재밌는데 확진 수험생 이 사람은 일반 수험생보다 자가격리 수험생보다 더 빡세게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반 수험생이 KF80 이상 자가격리가 KF99 이상 이었다면 당연히 확진 수험생도 KF99 이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확진 수험생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는데 이때의 마스크 착용 규정은 그냥 각 센터장이 내린 지침 이것만 제시됐을 뿐 다른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에 어떤 센터장이 확진자 여러분 KF80 쓰고 시험 쳐도 돼요 라고 했다면
확진 수험생일지라도 KF80을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질문에 비춰봤을 때 아무런 논리적 모순이 없다고요. 비록 일반적 상식에 조금 어긋날 수 있을지라도. 그래서 5번도 적절해요. 모든 시험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쨌든 마스크를 쓰기는 쓰고 요 세 등급 안에서만 쓰기만 한다면 센터장이 KF80을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경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허용됩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리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제시된 조건 하에서 무모순적인 경우, 그런 경우를 수험생들이 임의로 배척해버리면 문제를 틀리게 된 경우가 몇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번이 헷갈린 분들이 있다면 내 사고가 너무 편협하지 않았는지 한번 반성하시면서 이 문제를 한번 복기해보길 바랍니다. 자, 10번. 가금류가 뭔지 몰랐다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사람이 키우는 게 가금류니까 이거는 야생조리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표현은 8건이라고 나오는데 야생조리니까 3건, 2건, 3건 중에 가금류 3건을 제외한 5건으로 수정을 해야 적절하죠. 그래서 기억 적절하고요. 니은 검사 중 항목의 9건을 8건으로 수정한다는데 이 표의 기간은 11월 21일까지예요. 지금 검사 중인 게 11월 22일에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21일 기준으로는 검사 중이니까 검사 중 9건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8건으로 수정한다가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 지문을 읽다가 포함이라는 단어를 봤다면 전기추 1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출제자가 문제할 가능성이 엄청 높죠. 애초에 읽을 때부터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하고 예상하며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내용이 디귿으로 선제화된 거죠. 따라서 기억 디귿만 적절함으로 정답은 3번. 11번. 다음 글의 A부터 C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인간 존엄성은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것으로서 인간의 순간 도덕적 지위나 인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대우의 근거로 여겨진다. 이 내용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심지어 리트 언어 이해에는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3개년 연달아 출제됐어요. 분명히 앞으로 또 출제될 테니까 오르비 클래스에서 리기추 수강하신 분들은 해당 강의 잘 듣고 이해해두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인간 존엄성 개념에 대한 A부터 C의 비판이다. A. 인간 존엄성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불명료할 뿐만 아니라 무용한 개념이다. 쓸모없는 개념이다. 가령 존엄성은 존엄사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논증 모두에서 각각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어떤 이는 존엄성이라는 말을 자율성의 존중이란 뜻으로, 이 사람은 존엄사를 옹호하겠죠. 어떤 이는 생명의 신성함이란 뜻으로 사용한다. 이 사람은 존엄사를 반대할 거고요. 자, 보다시피 존엄성의 의미 굉장히 불명료하죠. 결국 쟁점은 존엄성이 아니라 자율성의 존중이냐 생명의 가치냐 이것에 대한 문제이며, 존엄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 논의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 쓸모없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뜻이죠. 자, B. 인간 권리에 대한 문서에서 존엄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기독교 신학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언급하는 많은 종교적 문헌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교적 뿌리는 어떤 이에게 가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이에겐 그런 존엄성의 개념을 의심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어떤 개념의 토대가 굉장히 막 부실하다는 뜻이죠. 특히 존엄성을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독특한 지위로 생각함으로써 신학, 종교, 신 이런 관점에서 인간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게 보도록 했다는 점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아닌 종과 환경에 대해 인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을 낳았다. 이 부분은 존엄성 개념의 부작용에 대해 얘기하고 있네요. 끝으로 C.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임을 들어 동물이나 세계에 대해 인간 중심적인 견해를 옹호해온 근대 휴머니즘, 인간이즘의 유산이다. 존엄성은 인간 종이 그 자체로 다른 종이나 심지어 환경 자체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족주의의 한 표현에 불과하다. 인간 존엄성은 우리가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인간 외의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인간이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폭력적 처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아, 역시 존엄성 개념의 부작용에 대해 얘기하고 있네요. B와 C의 공통점. 기억.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존엄사를 인정한 연명으로 결정법의 시행은 A의 주장을 약화시킨 사례이다.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에 기억에 제시된 사례가 A의 주장을 약화시키려면요, A는 존엄성의 의미가 생명의 신성함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니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억에 제시된 건 뭐예요? 그냥 귀에 걸어서 귀걸이로 쓴 사례예요. 따라서 전혀 약화시키는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니은 C의 주장은 화장품 안정성 검사를 위한 동물 실험의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렇죠. 이 부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죠? 이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른다면 화장품 동물 실험으로 검색해보세요. 많은 토끼들이 나타날 겁니다. 디귿. B와 C는 인간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맞죠. 인간의 독특한
지위 인간을 지나치게 높게 보도록 인간 중심적으로 따라서 니은 디귿만 적절해서 정답은 4번. 12번은 논증 분석 문제인데 이렇게 밑줄이 다 그어져 있죠? 그러면 그 신호에 주목하면 됩니다. 밑줄이 없는 나머지 정보는 소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신을 방해할 뿐이니까 밑줄에 주목해서 풀면 실수 없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논증 분석 문제만 해당되는 거고 다른 경우에는 앞뒤 다 읽어가면서 풀어야 돼요. 기억,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할 수가 없다.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일이. 니은,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가능하지가 않다.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일이. 이런 식으로 기호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디귿, 태어나기 이전에 비존재는 나쁘다. 비존재이면 나쁘다. 앞에 기억과 니은은 주어가 구체적인 사건이라서 이런 식으로 기호화를 한 거고요. 디귿은 무엇이든 간에 태어나기 이전에 비존재는 나쁘다.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화살표로 처리를 한 거예요. 논리 퀴즈 매뉴얼 잘 공부한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기억, 냉동 보관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사람의 경우를 고려하면 기억은 거짓이다. 여기서는 난자도 한 개 보관되어 있고 정자도 한 개 보관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경우라면 수정 시기를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죠. 부모나 의사에 의해서 좀 더 일찍 수정됐으면 내가 더 일찍 태어날 수 있었겠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기억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절하고요. 자, 그리고 니은, 기억에다가 어떤 전제를 추가하면 니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는 뭐 주관식처럼 풀 수 있죠. 기억에 어떤 전제가 들어가면 니은이 탁 도출돼요. not 상상이면 not 가능이다. 혹은 배우인, 가능하면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해야 될 전제 유형,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엄청 자세히 다뤘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가능하면 상상할 수 있다. 우리가 주관식으로 떠올린 것과 탁 일치하니까 니은 적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디귿에 어떤 전제를 추가하면 니은의 부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니은의 부정은 여기에다가 낫을 붙인 거니까 이중 부정에 의해서 가능하다.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되고 이제 디귿으로부터 요게 도출되려면 디귿이면 일찍이 가능하다 라는 전제가 추가되면 되죠. 이런 유형도 우리가 책에서 여러 차례 연습했던 거예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디귿이면 not 니은이다 라는 거고 디귿에 디귿이면 not 니은이 탁 추가되면 정권 긍정에 의해서 니은의 부정 not 니은이 도출되죠. 따라서 디귿도 적절합니다. 정답 5번. 13에서 14는 세트형 지문인데 그냥 한 개짜리 한 개짜리 문제를 탁 합친 거랑 비슷해요. 크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종을 멸종으로부터 보존해야 한다라는 생물 다양성 보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이제 답변이 쫙 나오는데 보존해야 돼. 보존해야 된다고 정당화하는 방식은 도구적입니다. 도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얻길 원하는데 생물 다양성 보존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바로 그 수단, 생물 다양성 보존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것이 바로 A의 첫 번째 전제다. 요게 첫 번째 전제, 그리고 가가 두 번째 전제, 그리고 이러한 전제들로부터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풀어봤던 생략된 전제 유형이랑 똑같죠? 주관식으로 풀면 돼요. 이 생물 다양성 보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다.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 보존, 이걸 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 앞부분을 A, 뒷부분을 B라고 하면 생략된 전제는 A이면 B가 탁 들어가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 이는 not A이면 not B라고 하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탈락. 5번에 가는 뜬금포라서 역시 탈락. 자, 그런데 B는 생물 다양성 보존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 아님을 지적한다. A의 첫 번째 전제가 거짓이다. 요 부분을 탁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보존에 애쓰는 것, 생물 다양성 보존보다 그냥 합성해서 쓰면 되지. 따라서 최선의 수단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는 무엇이라고 주장하냐. A가 제시하는 도구적 정당화, 도구, 최선의 수단, 이것에 근거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고 하는 것은 옹호될 수 없다고 말한다. 자, 여기서 잘 구별해야 될 것은 논증과 주장입니다. A의 주장,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A의 논증이 건전하지 않다. 네가 쓴 전제 중 하나가 거짓이다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전제에 의존하여서 결론을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의 논증 비판이지 생물 다양성 보존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님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C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옹호하는데 그 근거가 모든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예요. A와 주장은 같지만
논증이 다르죠. C는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별하는데 도구적 가치란 쓸모다, 최선의 수단이다, 그럴 때 인정되는 가치고, 대상인 내재적 가치란 본래부터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다. C에 따르면 생명은 도구적 가치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구적 가치도 있긴 한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따라서 도구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다. 그거 너무 인간 중심적이야.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도구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 고유한 가치도 있으니까 내재적 가치 또한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것들은 보존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모든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제 왜냐하면 하고 생략된 전제 나왔는데 뭐예요? 모든 종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죠. 이게 탁 들어가면 모든 종은 내재적 가치가 있고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되어야 되니까 모든 종은 보존되어야 된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모든 종은 내재적 가치,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 1번의 나는 뜬금포라서 역시 적절하지 않고요. 앞에 12번 문제 우리가 주관식처럼 풀었듯이 13번도 주관식처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훈련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정말 지겹게 많이 했던 거죠. 충분히 다들 쉽게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14번 윗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은 모두 고르면, 기억, A는 생물 다양성 보존하자고 했죠. B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A의 주장을 부정한 적이 없고 단지 A의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을 뿐이니까요. 따라서 기억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장과 논증을 구분하지 못한 분들은 기억에서 틀리기 쉬웠죠. 니은 B는 A의 두 전제가 참이더라도 A의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라는 게 아니었죠. 건전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거였어요. A의 논증 자체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거짓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제가 거짓이니까 건전하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니은도 적절하지 않고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도구적 가치를 가지냐에 대해서 A 어떻게 평가해요? 도구적 정당화 최선의 수단이라고 하죠? 따라서 가진다라고 할 거예요. C도 뭐라고 할 거예요? 가진다라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재적 가치도 지녀 라고 할 뿐이죠. 따라서 평가는 당연히 양립할 수 있습니다. 디귿 적절. 이 문제에 채점하면서 의문사 당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정답이 4번이 아니라 2번인지, 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별표 별표. 2022년 국가직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언어논리 15번 입증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강화학과 매뉴얼에서 수도 없이 봤던 거죠. 입증이라는 것은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증거가 발견된 후에 가설에 확률 증가분이 있다면 증거가 가설을 입증한다. 확률 증가분, 이거 베이지주의죠. 수능 핏셀 리틀 가리지 않고 수도 없이 나왔던 거니까 이 시험 지문을 통해서 처음 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갑의 내용을 기호화하자면 가설이 참일 확률 PH가 있고요, 증거가 발견된 후 가설이 참일 확률이 있을 때 요 후자가 더 높으면 입증되었다고 보겠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만약에 이게 낯선 분들은 요 수능 해설 강의 영상을 보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그냥 상식으로 알아둘만 해요. 계속 출제될 거니까. 자, 그리고 즉하고 나오는 내용은 앞이랑 똑같아요. 증거 발견 후 가설이 참일 확률에서 증거 발견 전 가설이 참일 확률을 뺀 값이 0보다 크면 결국 요 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더라. 같은 말이니까 휘리릭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얘도 결국 같은 말이에요. 휘리릭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률 증가분이 클수록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도 커지더라. 아주 상식적이죠. 자, 그런데 을은 갑의 입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요. 증거가 가설의 참여 확률을 높였지만 해당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뭐 그런 세계에 W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가령하고 얘기하는데 뭐 결국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프라블럼이 있는데 나의 솔루션은 이거야. 증거 발견 후 가설의 확률 증가분이 있고 증거 발견 후 가설의 참여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다면,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동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때 가설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은 갑의 입장 더하기 증거가 발견된 후 가설의 참일 확률, 요 사후 확률이 2분의 1보다 커야 입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 입증이라고 말한다면 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더라. 자, 이렇게 간략하게 기호로 사고할 수 있으면 문제는 매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기억, 갑의 입장에서 증거 발견 후 가설의 확률 증가분이 없다, 즉 pH와 요 사후 확률을 비교했을 때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입증이 아니더라. 이건 맞아요 틀려요? 아, 맞다고 단정할 수가 없죠. 왜? 갑은 크게 봤을 때 A이면 B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억은 not A이면 not
B라고 얘기합니다. 조건문의 E에 해당하죠? A면 B가 참이라고 해서 not A면 not B가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억은 적절한 분석이 아니에요. 좀 치사하게 느껴지나요? 뭐 그렇게 느낀다면 논리 퀴즈 매뉴얼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문제가 엄청 많았고요. 원래 과학 철학이라는 게 논리학이랑 굉장히 긴밀해요. 유명한 과학 철학자들이 논리학 교과서를 쓴 경우도 덜어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을 공부하고 강화학과 매뉴얼을 공부하길 추천하는 건데, 이상하게 요즘 출판사가 보내주는 판매량 통계를 보면 논리 퀴즈 매뉴얼 판매량이 강화학과 매뉴얼 판매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논리 퀴즈 매뉴얼은 논리 퀴즈뿐만 아니라 독해 문제, 과학 철학 문제, 뭐 논증 분석 문제 등 모든 문제 풀이에 필요한 사고의 기본을 가르친 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기억을 틀린 분들이 있다면 제발 기초부터 논리 퀴즈 매뉴얼부터 꼭 공부하길 추천드립니다. 니은 을의 입장에서 입증할 경우 증거 획득 이전 해당 가설 이것이 2분의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획득 이전이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획득 후가 2분의 1보다 컸어야 돼요. 따라서 니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디귿밖에 없죠? 갑의 입장에서 주어진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가 아주 작더라도 을의 입장에서 그 증거가 해당 가설을 입증할 수가 있다. 언제 그럴 수 있어요? 입증하는 정도가 아주 작긴 했지만 어쨌든 요 사후 확률이 2분의 1보다 클 때. 따라서 디귿 적절하고 정답이 2번입니다. 기억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면 4번을 정답이라고 고르기 쉬웠죠. 참고로 15번 지문 제가 처음 읽을 때 지문 잘못 썼나 싶었어요. 이렇게 크다면 그리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증거가 가설을 입증한다 라고 써야 그게 베이주주의적 입장에서 입증 개념인데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반면에 나에는 크다면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만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있어요. 하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기를 봤는데 기억 선지 만들려고 그래서 여기에 크다면이라고만 쓰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이란 표현을 생략했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크다면 그리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그때는 당연히 기억 적절해요. 그런데 갑의 입장은 필요 충분으로 서술된 것이 아니라 가설의 확률 증가분이 입증의 충분 조건으로만 제시되었기 때문에 기억과 같이 가설의 확률 증가분을 입증의 필요 조건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문제의 논리였고요. 학술적으로 따져보면 갑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서술되었다면 이것은 점증적 입증이라 그래요. 조금이라도 확률이 증가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입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점증적 입증 개념은 일상어 개념의 입증이랑 좀 충돌해요. 을이 제시한 사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갑에 따르면 입증이지만 일상적 의미에서 입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 확률이 특정 값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절대적 입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절대적 입증도 한계가 있어요. 아니 왜 이 문턱 값을 2분의 1이라고 해야 되지? 50% 말고 80%, 90%를 제시할 수도 있겠죠. 선험적으로 왜 2분의 1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이지주의에서는 이 점증적 입증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여튼 점증적 입증, 절대적 입증이 짝을 이루어서 문제화 되었습니다. 이 문제 결코 치사한 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출제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가 힘들었다면 논리 퀴즈 매뉴얼, 강화학화 매뉴얼 충분히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 기억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서 25번 해설 일부를 덧붙입니다. 지금 이제 법령이 나왔으니까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네, 반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령에 A면 B다라고 나왔으면 not A면 not B다도 참이에요. 이러한 해석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설명한 적이 있죠. 근데 주의할 점은 뭐다? 논리학을 포함한 분석 철학 혹은 과학 철학에는 이런 걸 적용하면 안 된다. 간혹 15번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 해석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A일 때 B다. A일 때 B다라고 나왔으니까 반대 해석을 하면 not A일 때는 not B지. 따라서 기억도 적절해. 근데요, 반대 해석이라는 것은 법학에서의 독특한 해석 방식 중 하나예요. 모든 다른 분야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갑 지문의 내용을 반대 해석하여 기억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갑에는 단순히 있다면 크다면이라고 나온 반면에 을에는 크다면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반대 해석이 되면 이거 불필요한 표현일 뿐이죠. 그런데 이 지문은 과학 철학 지문이고 논리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반대 해석은 전권 부정의 오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지가 않더라. 이 제기하신 분들께 안타깝지만 이러한 구분들은 이미 피셀리트에 수도 없이 나왔고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 강화약화 매뉴얼 등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16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국제표준 도서번호 ISBN은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이다. 고유하니까 이 식별번호는 서로 겹치면 안 되겠죠? 책마다 다 다른 번호를 갖는다. 2007년부터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ISBN인 ISBN 13이 부여되고 있지만 2006년까지 출판된 도서에는 10자리 숫자로 구성된 ISBN인 ISBN
ISBN 10이 부여되었다. 이 ISBN 10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책이 출판된 국가 또는 언어 권역을 나타내며 하나에서 5자리를 가질 수가 있다. 이제 예를 들어 하고 나온 이 구체적인 숫자들은 쓱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외우라 그래도 외울 수가 없고, 문제 풀다가 필요하면 되돌아와서 확인하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국가별 ISBN 기관에서 그 국가에 있는 출판사에 할당한 번호를 나타낸다. 두 번째는 출판사. 세 번째 부분은 출판사에서 그 책에 임의로 마음대로 붙인 번호를 나타낸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확인 숫자이다. 확인 숫자 뭐지?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이 확인 숫자라는 것은 0에서 10까지의 숫자 중 하나가 되는데, 10을 써야 할 때는 로마 숫자인 X를 사용한다. 부여된 ISBN 10이 유효한 것이라면 이 ISBN 10개의 숫자에 각각을 순서대로 19876543211 가중치를 곱해서 각 곱셈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이 반드시 11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 머리가 좋은 분들은 이게 뭔지 바로 이해가 됐을 거고,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출제자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ISBN 이런 숫자가 있을 때 유효한지 검사해보려면 각각의 숫자에 19876543211을 곱한 다음에 그 값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더하고 있죠. 모두 더한 그 값이 어때야 한다고요? 1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지금 요 값 352가 1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352가 11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 ISBN 10은 유효한 번호이다. 만약 어떤 ISBN 10의 숫자 중 어느 하나를 잘못 입력했다면 서점의 컴퓨터는 즉시 오류 메시지를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물론 여긴 전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를 잘못 입력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둘 이상을 잘못 입력한다면 유효한 ISBN 번호가 아니지만 얼떨결에 곱해서 더한 값들의 합이 11로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겠죠. 확인 숫자가 있어도 오류를 검증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 자, 하여튼 1번, ISBN 10의 첫 번째 부분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같은 나라에서 출판된 책이다 라고 판단하면 선언지 단정의 오류죠. 첫 번째 부분 숫자가 같다면 국가가 같거나 언어 권역이 같다라는 건데, 여기서 대뜸 국가가 같다 라고 판정하는 건 선언지 단정의 오류,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ISBN 10에 세 자리 숫자를 추가하면 그 책에 ISBN 13을 얻는다. 이건 몰라요. 나온 게 없었죠. 따라서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ISBN 10에 숫자 세 자리를 추가하면 ISBN 13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3자리 숫자가 되는 것일 뿐이죠. 3번, ISBN 10이 이러한 책은 해당 출판사에서 424번째로 출판한 책이다. 책과 관련된 부분 몇 번째? 세 번째였죠. 00424니까 424번째로 출판한 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죠. 세 번째는 출판사가 그냥 임의로 붙이는 번호였으니까 3번과 같이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선지를 책이다가 아니라 책일 수 있다 라고 하면 적절해요. 임의로 붙이다가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고, 출판사가 마음대로 붙이는 거니까 나는 그냥 출판 순서대로 붙일래 해서 424번째 책에 424가 붙을 수도 있죠. 하여튼 3번은 단정해서 틀린 선지. 4번, ISBN 10의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숫자가 같은 서로 다른 두 권의 책은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다 라고 역시 단정할 수가 없죠. 첫 번째 부분은 다른데 두 번째 부분만 같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서로 다른 출판사가 되겠죠. 따라서 4번은 책이다가 아니라 역시 책일 수 있다 라고 해야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 앞부분을 바꿔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숫자가 모두 같은 서로 다른 두 권의 책은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다 라고 해야겠죠. 자, 그럼 적절한 게 5번밖에 안 남죠. 확인 숫자 앞에 9개의 숫자에 정해준 가중치를 곱하여 합한 값이 11의 배수이다. 이것을 예로 들어보면 이 확인 숫자 부분을 빼고 이걸 싹 곱해서 더한 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11의 배수이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확인 숫자 얼마여야 되냐? 지금 이 11의 배수를 편의상 11K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에 확인 숫자 편의상 M이라고 할게요. 이 값은 얼마의 배수여야 돼요? 역시 11의 배수여야 되죠. 그런데 M은 0에서 10까지의 값밖에 못 가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M은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0이어야 된다. 만약에 0이 아니게 되면 이 ISBN의 10의 값은 11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애초에 유효한 숫자가 아니게 되죠. 참고로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도 이런 식의 확인 숫자인데 어떤 원리인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서 알아두길 바랍니다. 17번, 참일 때 반드시 참 찾는 논리 퀴즈 문제. A를 수강하면 B를 수강하지 않고, B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또 D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고, A를 수강하지 않으면 E를 수강하지 않는다. E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자, 전부 조건문이죠. 이럴 때 확정적인 것을 찾는 방법, 딜레마 아니면 귀류법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떠올린 발상은 A이면 not C네, 그리고 not A여도 not C네, A이든 A가 아니든 not C라면 딜레마에 의해서 C는 수강하지 않는구나가 탁 도출되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은 조건에 탁 집어넣으면 조건부정에 의해서 D가 탁 도출되죠. 그래서 정답 4번. 18번, 참일 때 반드시 참 찾는 논리 퀴즈. 자격증의 논의 영역이 A, B, C, D 4개로 한정됐어요. 이때 A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가 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M이라고 한다면
M은 A를 갖고 있고 M은 D를 갖고 있다. B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는 없다. 지금 있다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있다는 AND로 표현되지만 없다는 화살표, 조건문으로 표현됩니다. 즉, B를 갖고 있으면 D를 갖고 있지 않고 D를 갖고 있으면 B를 갖고 있지 않겠죠. 세 번째, A나 B를 가진 후보자는 C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네 번째, A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B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A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B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런 방식으로 조건 주어지는 거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충분히 훈련해 봤죠?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N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구나. 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추론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N은 A와 B가 있으니까 C를 안 갖고 있겠죠. 그래서 Not C, N. 또 B를 갖고 있으니까 D를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Not D, N. M은 D를 갖고 있으니까 B를 갖고 있지 않겠죠. 자, 그래서 Not B, M. 또 A를 가지고 있으니까 C를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아, Not C, M. 여기서 더 도출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보기를 볼게요. 네 종류 중에 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없다. 야, 이거 판단하는 발상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시험장에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표를 그렸으면 돼요. 경우의 수 꼴랑 4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성립하는 경우의 수가 없어서 기억이 적절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럼 생각을 해본다면 4개 중에 3개를 가지려면 A와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되죠. 근데 A와 B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가진다면 C가 무조건 없어야 돼요. 그런데 C 없이 세 종류를 가지려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A, B, D밖에 없죠. 그런데 B와 D를 둘 다 가진 경우는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수는 성립하지 않아요. 아, 어떠한 경우의 수에서도 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질 수가 없구나. 따라서 기억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D은 어떤 후보자는 B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M은 B를 안 갖고 있죠. M. 그리고 또 다른 후보자. M 말고 다른 후보자는 D를 가지고 있지 않다. N, D를 갖고 있지 않죠? N은 D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D은 적절합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M이랑 N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M과 N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니은이 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M이 B를 안 갖고 있고 N이 D를 안 갖고 있긴 한데 둘이 같은 사람이라면 다르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출제자가 충분히 장난칠 만한 요인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설명한 내용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만약에 어떤 후보자 딱 한 명이 B를 가지고 있지 않고 D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런데 선지에 다르다라는 표현이 없이 그냥 어떤이라고 나와 있었다면요. 그럴 때는 그 한 명만으로도 니은이 참입니다. 여기 다른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혹시라도 제가 한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논리 퀴즈 매뉴얼 꼭 한번 정독해 보길 바랍니다. 자, 디귿. D를 가지고 있지 않는 후보자는 누구나 C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not D이면 not C이다. 그렇다면 네 종류 중에 한 종류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있다. 자, 선지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존재한다. 라는 게 나오면요. 이것이 참이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제시됐던 M, N 등이 이 디귿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지문에서 우리가 구체적 사례로 들 수 있는 후보자는 M, N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둘 다 자격증이 2개 이상이죠. 두 개이면 2개 이상이니까. 따라서 한 종류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조건이 추가되든 말든 간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디귿은 반드시 참이 아니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 종류의 자격증만을 가진 M, N 혹은 뭐 O, P, Q, R 누구든 간에 우리가 특칭으로 기호한 것이 디귿을 만족해야지만 디귿은 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디귿이 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 그래서 정답 3번. 자, 19번은 참일 때 반드시 참 찾는 논리 퀴즈죠. 민원, 홍보, 인사, 기획, 논의 영역은 4개밖에 없다. 이때 민원을 선호하면 모두 다 홍보를 선호하였는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이 부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기호하고 지나갔어야 됩니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홍보 업무를 선호하는 사람 중에 민원 업무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M이라는 사람이 홍보 업무를 선호하는데 그 M은 민원을 선호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업무 중에 인사 업무만을 선호하는 심사원이 있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니까 편의상 N이라고 할게요. 근데 민원과 인사 업무를 모두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없었다. 이건 반대 관계죠. 어느 하나를 선호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원이면 not 인사다. 혹은 인사면 not 민원이다. 라고 기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넷 중 3개 이상의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도 없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것은 최대 2개가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갑이 선호하는 업무에는 기획이 있었고 을이 선호하는 업무에는 민원이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추론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일단
을은 민원을 선호하니까 인사는 선호하지 않겠죠. 그래서 not, 인사, 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민원 업무를 선호하면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 그랬으니까 홍보 을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것은 최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아, 을은 기획을 선호하지 않구나 라는 것도 추론돼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면은 을은 M이랑 다른 사람이죠. 또한 N이랑도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걸 선호하니까. 자, 근데 갑은 추론되는 게 많지 않아요. 일단 N은 아니구나. N은 인사만 선호하는데 얘는 기획을 선호하니까 N이랑 다른 사람이고 M이랑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갑이 선호하지 않는 업무는 기획을 제외한 민원, 홍보, 인사 중에 적어도 두 개라고까지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계입니다. 요 정도 살펴본 상태에서 이제 보기를 보는 거예요. 기억, 어떤 업무는 갑도 을도 선호하지 않는다. 이 어떤이라는 말, 있다, 존재한다로 나타낼 수 있죠? 갑도 을도 선호하지 않는 업무가 있다. 자, 근데 갑이 어떤 업무를 선호하지 않는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민원과 홍보만 선호하지 않는다면 둘이 겹치는 게 없죠. 지문에 비춰봐도 무모순적이고요. 니은 적어도 2명 이상의 신입사원이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 아, 일단 을이 홍보를 선호하고요. 을과 다른 사람인 M이 홍보를 선호해요. 2명이 홍보를 선호하니까 적어도 2명이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도 당연히 반드시 참이죠. 따라서 니은 적절. 자, 조사된 업무 중에 어떤 신입사원도 선호하지 않는 업무는 없다. 아, 민원은 을이 선호하고요. 홍보는 M이 선호하고 인사는 N이 선호하고 기획은 갑이 선호하죠. 그러니까 각 업무마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적절. 정답 4번. 18번에서 전칙 문장의 부정을 통해서 특칙 문장을 제시한 방식이랑 19번에서 조건문에 여기 성립하지 않았다를 통해서 특칙 문장을 제시하는 방식 전부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훈련했던 거니까 잘 복습해 두세요. 20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식물에 입혀 있는 기공은 대기로부터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통로이다. 이거 중학생 때 배웠던 거죠. 식물 잎에 있는 숨구멍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랑 수분 날아가고 기공은 잎에 있는 세포 중 하나인 공변세포의 부피가 커지면 기공이 열리고 부피가 작아지면 기공이 닫힌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변세포의 부피의 변화를 일으킬까? 햇빛이 있는 낮에는 햇빛 속에 있는 청색광이 공변세포에 있는 양성자 펌프를 작동시킨다. 청색광에 의한 양성자 펌프의 작동은 공변세포 밖에 있는 칼륨이온과 염소이온을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양성자 펌프가 이런 것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리고 공변세포 안에 이 이온들, 칼륨이온과 염소이온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물이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그 결과로 공변세포의 부피가 커져서 기공이 열린다. 그래서 지금 인과의 흐름이 이렇게 딱 보이죠? 청색광, 양성자 펌프, 이온들 안으로 물도 들어오고 부피가 커져서 기공이 열린다. 자, 반대로 햇빛이 없는 밤이 되면 청색광이 없으니까 양성자 펌프가 작동하지 않고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이온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에 따라 물도 같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세포의 부피가 작아져서 기공이 닫힌다. 이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전시킨 것들이죠? 앞부분을 좀 집중해서 읽었다면 이 부분은 스르륵 읽어나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변세포의 부피는 식물이 겪는 수분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도 조절될 수가 있다. 아, 지금 기공을 열고 닫는 공변세포의 부피에 대한 원인, 요 인과 경로가 적어도 두 개 이상이죠? 인과 경로가 하나냐, 두 개 이상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자, 근데 이 수분 스트레스란 게 뭐냐? 식물 안에 수분량이 줄어들므로써 식물이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수분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호르몬 A를 분비한다. 호르몬 A는 공변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공변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온과 염소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자,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위에 나와 있었죠? 물이 같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공변세포의 부피가 줄어서 결국 햇빛이 있더라도 기공이 열리지가 않는다. 햇빛이 없을 땐 당연히 안 열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수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공이 열리지 않는다. 지금 식물이 물이 부족하니까 기공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또한 기공의 열고 닫힘은 미생물에 의해서 조절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식물을 감염시킨 병原菌 알파는 공변세포의 양성자 펌프를 작동시키는 독소B를 만든다. 양성자 펌프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온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물도 같이 들어오고 공변세포 부피가 커져서 기공이 열렸죠. 독소B는 공변세포의 부피를 늘려서 기공이 닫혀 있어야 하는 때에도 열리게 한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수분이 계속 날아가니까 식물은 물을 잃어서 시들게 된다. 이 문단 앞부분에 뭐 청색광, 양성자 펌프, 칼륨, 염소, 이온 막 말이 어려워서 지문이 좀 어려운가 싶었는데 요 부분만 잘 견뎌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 뒷부분은 그냥 계속 같은 말 반복이었죠. 자, 보기 기억 볼게요. 한 식물의 동일한 공변세포 안에 있는 칼륨 이온의 양은 햇빛이 있는 낮에 햇빛의 청색광만 차단하는 필름으로 식물을 덮은 경우가 덮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
맞죠. 청색광 차단하면 양성자 펌프가 작동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칼륨이온도 못 들어오겠죠. 반면에 덥지 않은 경우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양성자 펌프가 작동해서 칼륨이온이 공면세포 안으로 막 들어올 거예요. 따라서 기역 적절. 자, 니은 수분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 물이 부족하니까 기공을 닫죠. 그리고 양성자 펌프가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칼륨이온 염소이온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물도 못 들어와서 공면세포가 커지지 않고 그래서 열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기공이 열린다가 틀립니다. 수분 스트레스도 기공을 닫게 하는 거였고 양성자 펌프의 작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기공을 닫게 하는 거였어요. 끝으로 디귿. 호르몬 A를 분비하는 식물이 햇빛이 있는 낮에 보이는 기공개폐 상태. 호르몬 A는 수분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거고 결과적으로 기공이 열리지 않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닫혀 있을 거고요. 병원군 알파에 감염된 식물은 계속 열리게 해서 물을 잃어서 시들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있든 없든 기공이 열려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상태는 닫힘과 열림이니까 당연히 다르죠. 따라서 디귿도 적절합니다. 정답 3번. 21번은 강화약화 문제인데 강화약화 매뉴얼로 판단 기준을 잘 잡고 있었던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강화약화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혀 없는 분들은 이 영상이라도 꼭 보고 오세요. 이 영상만 잘 이해해도 강화약화 문제의 판단 기준이 탁 정립될 겁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개체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개체를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능력은 한 가지가 아니므로 합리적 선택은 단순하지가 않다. 만약에 능력이 한 가지라면 그 능력이 가장 우수한 개체를 선택하면 되죠. 그런데 능력이 둘 이상이라면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배우자 후보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사냥 능력은 알파가 우수한 반면 위험 회피 능력은 베타가 더 우수하다고 하자. 이 경우 개체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능력에 기초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사냥 능력에 가중치를 둔다면 사냥 능력은 알파가 뛰어나니까 알파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것이다. 그런데 알파와 베타보다 사냥 능력은 떨어지나 위험 회피 능력은 베타와 알파 중간쯤 되는 새로운 후보 감마가 나타난 경우를 생각해보자. 사냥 능력은 알파, 베타, 감마, 위험 회피 능력은 베타, 감마, 알파. 요 정도는 여백의 가피라면서 읽어나갈 수 있죠. 이때 개체는 애초에 판단 기준 사냥 능력을 유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즉 애초에 판단 기준에 따르면 선택이 바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냥 능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알파에서 다른 걸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새로운 후보 감마의 출현에 의해서 판단 기준이 바뀌어 사냥에서 위험 회피 능력으로 바뀐다고요. 그럼 어떤 개체를 선택해야 돼요? 위험 회피 능력이 가장 우수한 베타를 선택해야 되겠죠? 위험 회피 능력이 우수한 베타를 선택할 수도 있더라. 아, 참 희한한 현상이네요. 자,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동물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새로운 배우자 후보자가 출현한 경우 기억, 애초에 판단을 유지한다. 니은 판단 기준의 변화가 발생한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X개구리의 경우 암컷은 두 가지 기준으로 수컷을 고르는데 앞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수컷의 울음소리 톤이 일정할수록 선호하고 울음소리 빈도가 높을수록 선호한다. 뭔가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 같아요. 세 마리의 수컷 A와 C는 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데 울음소리 톤은 C가 가장 일정하고 B가 가장 일정하지 않다. 톤은 C, A, B가 되죠? 반면 빈도는 A가 가장 높고 C가 가장 낮다. 빈도는 A, B, C가 됩니다. 이때 과학자는 A와 C의 울음소리를 발전기 암컷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들려주었다. 상황 1에서는 수컷 두 마리의 울음소리만을 들려주었고 상황 2에서는 수컷 세 마리의 울음소리를 모두 들려주고 각 상황에서 암컷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비교하였다. 암컷은 들려준 울음소리 중 가장 선호하는 쪽으로 이동한다. 뭐 짝짓기하러 가는 거겠죠? 자, 보기 기억. 상황 1에서 암컷에게 들려준 소리가 A, B인 경우 암컷이 A로 갔다. A랑 B를 비교했을 때 판단 기준이 무엇이든 간에 다 A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상황 2에서는 C로 이동했다. 자, 상황 2에서의 판단 기준 뭐예요? 판단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걸 골랐더니 C라는 거니까 톤이 일정하냐? 라는 게 상황 2의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상황 2의 판단 기준은 톤이다. 이것에 대해서 가설 기억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아, 내가 맞아. 상황 1에서도 톤을 기준으로 A와 B 중에서 A를 고른 거고 이제 그 판단 기준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톤을 기준으로 C를 고른 거야. 내가 옳았어! 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제 니은도 마찬가지 얘기하겠죠. 애초에 판단 기준이 빈도였기 때문에 A와 B 중에 A를 골랐던 거고 이제 상황 2에서 C가 추가되었을 때는 판단 기준이 빈도에서 톤으로 변하여 C를 고른 거야. 내가 옳았어! 이렇게 각각 주장하겠죠. 따라서 가설 기억과 가설 니은 중에 무엇이 맞는지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화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게 중립적인 증거니까 강화시키지도 약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니은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경쟁 가설들이 서로가 내가 옳았어 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특정 가설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상황 1에서 암컷에게 들려진 소리가 B, C인 경우 암컷이 B로 갔다. 아, 지금 B와 C를 비교했는데
대 B를 더 선호했다라는 것은 이 암컷 개구리의 판단 기준이 빈도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상황 1은 빈도 기준, 그런데 상황 2에서는 A로 이동했다. 이 암컷 개구리가 A를 가장 선호했다면 역시 판단 기준이 빈도임을 말해주죠. 따라서 상황 2도 빈도예요. 이러한 결과는 기억의 예측과 일치함으로 기억은 강화되고요. 니은의 예측과는 어긋남으로 강화되지 않고 약화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끝으로 디귿, 상황 1에서 암컷에게 들려준 소리가 AC인 경우 암컷이 C로 갔다. A와 C를 비교했는데 C를 골랐다라는 것은 판단 기준이 톤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상황 1은 톤, 그런데 상황 2에서는 A로 이동했다. A를 가장 선호했다라는 것은 빈도가 판단 기준임을 알려주죠. 그래서 상황 2는 빈도, 지금 판단 기준이 변화했죠. 이는 기억의 예측과 어긋남으로 기억은 약화됩니다. 강화되지 않고요. 반면에 니은의 예측과는 일치함으로 니은은 강화돼요. 따라서 니은 디귿이 적절해서 정답은 4번. 생각보다 좀 쉬웠죠? 만약 이 문제가 리트에 나온다면 기억이 조금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기억도 강화되고 니은도 강화된다. 그런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틀렸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기억에 제시된 실험 결과는 기억과 니은 각각을 강화시키지도 약화시키지도 않아요. 이것만 잘 기억해두면 다른 어려운 강화약화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22번, 다음 글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8세기에는 빛의 본성에 관한 두 이론이 경쟁하고 있었다. 시험에 빛의 이중성,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건 정말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굉장히 잘 설명된 영상이 많고, 특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기추 1에서 적색 편이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뒤에 붙여둘게요. 정답을 이해하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꼭 배경 보충 강의까지 듣고, 나아가 유튜브에서 빛의 이중성,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 내용으로 검색해서 제일 위에 뜨는 몇 개 정도는 꼭 보길 바랍니다. 자, 먼저 기억 입자 이론은 빛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입자 이론이라고 하나 봐요. 이에 따르면 물속에서 빛이 굴절하는 것은 물이 빛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며, 공기 중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 끌어당기니까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런 식인가 봐요. 한편 파동이론은 빛이 매질을 통하여 파동처럼 퍼져나간다는 가설에 기초한다. 이에 따르면 물속에서 빛이 굴절하는 것은 파동이 전파되는 매질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밀도가 높아질수록 파동의 속도는 느려지므로 결과적으로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공기 중의 속도보다 더 느리다. 지금 두 이론의 차이점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입자이론은 물속에서 더 빠르고 파동이론은 공기 중에서 더 빠릅니다. 또한 파동이론에 따르면 빛의 색깔은 파장에 따라 달라진다. 빨간색이 길고 보라색이 짧죠?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전혀 몰랐다면 제가 뒤에 붙여둔 영상 꼭 다 열심히 보세요. 자, 공기 중에서는 파장에 따라 파동의 속도가 달라지지 않지만 물 속에서는 파장에 따라 파동의 속도가 달라진다. 반면 입자이론에 따르면 공기 중에서건 물 속에서건 빛의 속도는 색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자, 이러한 차이점을 활용하여 두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이 고안되었다. 두 개의 이론이 서로 다른 예측을 내놓는 결정적 실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화학과 매뉴얼 잘 공부한 분들은 이 용어 익숙하죠? 결정적 실험. 두 빛이 같은 시점에서 발진하여 경로 1 또는 경로 2를 통과한 뒤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평면 거울에 도달한다. 여기부터 뭔가 좀 골때려요. 두 개의 경로에서 빛이 진행하는 거리는 같으나 경로 1에서는 물속을 통과하고 경로 2에서는 공기만을 통과한다. 이게 뭔가 상상이 될 듯도 하고 안 될 듯도 하고. 그래서 발진한 빛이 평면 거울에 도달했다가 이제 반사가 될 텐데, 그 빛은 반사된 빛이 향하는 방향에 설치된 스크린에 맺힌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읽고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 읽었다면 아무런 멘붕 없이 좀 쉽게 읽어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실험 자체가 빛의 속도 차이를 활용한 실험이니까 하여튼 뭐가 더 늦게 도착하고 빨리 도착하고 이걸로 기억과 니은을 검증하겠구나, 요 정도 맥락만 잡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평면 거울에 도달한 빛 중에 속도가 빠른 빛은 먼저 도달하고 느린 빛은 나중에 도달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평면 거울이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으므로 먼저 도달한 빛과 늦게 도달한 빛은 반사각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두 빛이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다면 반사된 두 빛이 도착하는 지점이 서로 달라지며, 더 빨리 평면 거울에 도달한 빛일수록 스크린의 오른쪽에, 더 늦게 도달한 빛일수록 스크린의 왼쪽에 맺히게 된다. 결국 핵심 뭐예요? 스크린에 어디에 맺히는지 확인함으로써 어떠한 가설이 강화되고 약화되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기 보면 색깔이 같은 두 빛, 파장이 같은 거죠. 이게 경로
경로 1, 물과 경로 2, 공기를 통과할 때 물을 통과한 빛이 공기를 통과한 빛보다 스크린의 오른쪽에 맺힌다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더 빨리 움직였다. 이것은 입자이론의 예측과 일치하죠. 반면 파동이론의 예측과는 어긋나고요. 따라서 입자이론은 강화되고 파동이론은 약화됩니다. 니은 색깔이 다른 두 빛, 이거 파장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문에 파장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빠르고 느린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야, 이걸 어떤 실험을 한다는 걸까? 하여튼 이 빛 중에 하나는 물에다 쏘고 하나는 공기에다 쐈어요. 이때 물을 통과한 빛이 공기를 통과한 빛보다 스크린의 왼쪽 뭐예요? 더 늦게 도착하는 거죠. 자, 지금 파장이 같냐 다르냐랑 상관이 없이 어쨌든 입자이론은 물 속에서가 공기보다 더 빠르다고 했고 파동이론은 공기에서 물보다 더 빠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에서 빛의 속도가 더 느리다면 이것은 입자이론의 예측과 어긋나고 파동이론의 예측과 일치하죠. 따라서 니은도 적절합니다. 끝으로 디귿, 색깔이 다른 두 빛, 파장이 다른 두 빛이 모두 경로 1, 물을 통과했어요. 이때 입자이론은 빛이 스크린에 맺히는 위치가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파동이론은 어떤 건 늦고 어떤 건 빠르니까 그 위치가 서로 다를 것으로 예측하죠. 근데 위치가 달랐어. 그러면 입자이론의 예측과 어긋나고 파동이론의 예측과 일치하므로 입자이론은 약화, 파동이론은 강화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적절하므로 정답은 5번. 여기서 영상 끝내지 말고 붙여둔 영상 끝까지 보세요. 이 문항은 순서도를 활용하여 정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정답을 판정하는 게 어려웠다면 전기추 1만큼은 꼭 한번 수강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지문 독해에 필요한 모든 기초 훈련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자, 2022년에 A보조금이 B보조금으로 개편되었는데 작년에 A보조금을 수령한 민원인이 B보조금 신청 자격을 문의해왔습니다. B보조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보조금이랑 같아요.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등록한 농지 또는 초지여야 합니다. 네, 민원인의 자격 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민원인은 B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제한사항은 없을까요? 이런 조건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작년에 A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판정된 경우 B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부정하다고 판정했을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중앙부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이의제기 심사 기간에는 수령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뭐 무죄 추정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작년 A보조금 부정수령 판정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의제기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판정이 총 15건이 있었는데 11건에 대해서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건은 그냥 받아들인 거죠? 부정 신청했으니까 B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고요. 이제 그중 한 건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인용되었다. 이 사람은 부정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니까 B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9건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기각되었고 이 사람들은 부정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니까 B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죠.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아직 이의제기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B보조금 신청할 자격이 있죠.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이런 것들만 더 확인하면 다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민원인이 현재 B보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자, 먼저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는 우리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없죠? 이미 확인했던 거니까. 그래서 3번,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를 보면 부정수령 판정 여부 이거 알아야 되죠? 만약 부정수령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 자격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 부정수령했다고 판정되었다면 이의제기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만약 부정수령했다고 판정됐는데 이의제기 안 했으면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자, 근데 마지막에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의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인지 기각권인지 인용권인지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정답은 기각이죠. 기각되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기각되지 않았다면 인용이거나 심사 중이라는 건데 두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만약 1번이나 4번이 정답이 되려면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경우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한번 더 따져야 돼요. 그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 없다가 나뉘죠. 4번도 인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각인지 진행 중인지를 한번 더 따져야 돼요. 그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냐 없냐가 나뉘죠.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1번과 4번과 같은 정보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민원인이 현재 B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순서도를 활용하여 정보 처리하는 훈련을 제법 해봤다면 이런 식의 순서도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그려졌을 거고 여기에 기각이 들어가야 신청 가능과 신청 불가능으로 탁 양분되는구나 하고 단박에 캐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순서도 판단은 시험에도 곧잘 나오고 꼭 시험 지문의 정보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 폴더나 파일 혹은 뭐 생산성 도구에서 노션 같은 앱에서 정보를 정리할 때 그때의 기준 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상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꼭 연습해 두세요. 시험에도 또 나올 겁니다. 24번 해설하기에 앞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법령 해석을 두고 다투는 지문은요, 출제자들이 진공 속에서 어디 갇혀갖고 쓴 게 아니라요, 출전이 있어요. 어딜까요? 정부에서 이런 것만 하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법제처입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이 지문을 만든 거예요. 정부입법 지원센터로 들어가셔서 법령 해석 레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례들이 쫙 나옵니다. 물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읽어보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용어, 뭐 포함 같은 거 이걸로 검색해서 나오는 걸 그나마 좀 선별해서 보시면 운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칠 시험에 적중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실 테니까 모의고사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문제 많이 만드셔서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습을 넘어 적중까지 가능한 그런 문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립학교 A 고등학교 교감입니다. 학교 교육 방침을 명확히 밝히는 조항을 학교 규칙 이하 학칙에 새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때 준수해야 될 게 뭐죠? 교육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네 글자로 부합하는 이라고 해도 돼요.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정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교육법 제8조 1항, 학교회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학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도의회에서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를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학칙이랑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자, 논점이 뭔지 보이죠? 만약 조례가 법령이라면 조례에 어긋나는 학칙을 만들 수가 없을 거고, 만약 조례가 법령이 아니라면 조례에 어긋나는 학칙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답변을 했는데 갑이 뭔가 꼬투리를 잡습니다. 아니, 아까 제8조 1항에서 법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 제10조 2항을 보면 조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교육법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는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조례가 법령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죠. 아, 그래서 여기까지의 흐름만 봐도 학생인권 조례도 법령이다 가 들어가야 적절하다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을이 반박을 합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10조 제2항에 나온 요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입법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에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아마도 피셋 준비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행정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요거는 자치조례고 이거는 위임조례야, 따라서 다른 문제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출제자들이 바란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행정법에 대해서 1도 모른다, 뭐 수능 수험생이거나 리트 수험생이겠죠? 그런 분들은 오르비 클래스 정기추위에서 요 강의 꼭 보세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둘 만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8조 1항에서의 법령에는 자치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 2항의 조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임조례니까.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자치조례라서 법령에 포함된다. 자, 그러니까 갑이 갑자기 발끈해요. 아니, 교육법 제8조 1항은 학교 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위한 건데 이러한 조례, 학생인권조례, 이거를 지켜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 교육과 운영이 침해당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반박을 합니다. 아, 그래, 자유가 책임을 존중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학칙을 제정할 때에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한계를 법령의 범위로 말로 표현한 거예요. 좀 지킬 건 지키자. 더욱이 학생들의 학습권,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나오고 교육법 제18조 4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학생인권조례도 헌법 또 교육법을 근거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군말 말고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는 학칙 만들 생각 하지 마. 어때요? 흐름이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찾아보면 정답은 5번이죠. 이 학생인권조례는 법령의 범위에 있다. 자치조례이므로 이것에 위반되는 어긋나는 학칙은 교육법에 초촉된다. 자, 1번 학생들의 학습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한될 수 있다, 말도 안 되고요. 2번 법령에 조례가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죠. 자치조례는 법령에 포함되는 거예요. 3번 교육법 제10조 2항에 따라 조례가 법령에 포함된다, 이렇게 따라서가 절대 아니죠. 4번 조례가 교육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치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죠. 이건 약간의 배경 지식만 있어도 바로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 문제가 글의 흐름을 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 을의 답변이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치조례, 위임조례 이러한 구분을 알고 있던 분들은 쉬웠겠지만, 이거를 과연 언어논리 문제의 배경 지식으로 요구하는 게 합당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통해 드러난 출제자의 요구사항은 뭐다?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공무원 할 사람들이, 라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은 이 행정입법 강의 꼭 들어두길 바랍니다.
주의, 자치조례는 모두 법령에 포함된다 라고 일반화하거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치조례인 학생인권조례가 교육법 제8조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포함된다는 것일 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5번 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갑과 을은 세모국 주거법 제땡땡조 해석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다.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이제 법령이 나왔으니까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네, 반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령에 A면 B다라고 나왔으면 not A면 not B다도 참이에요. 이러한 해석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설명한 적이 있죠. 근데 주의할 점은 뭐다? 논리학을 포함한 분석 철학 혹은 과학 철학에는 이런 걸 적용하면 안 된다. 간혹 15번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 해석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A일 때 B다. A일 때 B다라고 나왔으니까 반대 해석을 하면 not A일 때는 not B지. 따라서 기억도 적절해. 근데요. 반대 해석이라는 것은 법학에서의 독특한 해석 방식 중 하나예요. 모든 다른 분야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갑 지문의 내용을 반대 해석하여 기억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갑에는 단순히 있다면 크다면이라고 나온 반면에 을에는 크다면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반대 해석이 되면 이거 불필요한 표현일 뿐이죠. 그런데 이 지문은 과학 철학 지문이고 논리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반대 해석은 전권 부정의 오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지가 않더라. 이 제기하신 분들께 안타깝지만 이러한 구분들은 이미 피셀리티에 수도 없이 나왔고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 강화약화 매뉴얼 등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땡땡조 보면 비거주자의 구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모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그러니까 1호, 2호, 3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그 사람은 비거주자죠. 반면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비거주자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1호 외국의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호 2년 이상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제한 경우 그 기간은 외국에 체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자, 이거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체제했다면 그 기간은 외국에서 체제한 기간에 포함되지가 않더라. 3호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의 국적국에 6개월 이상 체제하는 사람. 자, 이거 어차피 우리 머릿속에 다 우겨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6개월 이상 체제하였던 외국인으로서 1항은 세모국 국민에 대한 거였다면 2항은 외국인에 대한 거죠. 이런 외국인이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제 중인 경우 그 사람도 비거주자로 본다. 자, 그리고 어떤 논쟁이 있나 봤더니 세모국 국민인 A는 일본에서 2년 1개월째 학교에 다니고 있다. A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귀국하여 2개월씩 체제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A가 세모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을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서로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보기 기억 쟁점일과 관련하여 일시 귀국하여 체제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제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A는 4개월간 세모국에 체제한 거죠. 이건 3개월을 넘는 기간이니까 외국에 체제한 기간에 포함되지가 않고 그럼 2년 1개월에서 4개월을 빼면 2년 이상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경우 A는 비거주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요 호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비거주자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을의 주장은 옳고 갑의 주장은 틀립니다. 그런데 보기 기억은 이걸 거꾸로 말했으니까 틀리죠? 을의 주장이 옳고 갑의 주장이 틀립니다. 쟁점이 세모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 국적자 B는 야 이거는 B에게 1항을 적용할지 2항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겠죠? 세모국 C 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B는 올해 C 법인의 미국 사무소로 발령받아 1개월째 영업 활동에 종사 중이다. 이에 대해 갑은 B가 세모국 B 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여튼 갑은 다 B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중이에요. 자 보기 니은 쟁점 2와 관련하여 갑은 세모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을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갑이 세모국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1항을 적용한다면 1호에 의해서 B는 비거주자가 되죠. 반면에 외국인이라고 본다면 B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였으나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제하지는 않았죠. 따라서 을은 반대 해석에 의해 비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의 불일치를 설명할 수가 있다. 서로의 주장이 기반한 근거가 다를 뿐이었구나. 끝으로 쟁점 3, 세모국 국민인 D는 독일 국적이 이와 결혼하여 독일 체제 시작 직후부터 5개월째 길 거리 음악 연주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갑은 D가 세모국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 3과 관련하여 D의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어 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세
탈모국 국민인 D, 외국인과 혼인했지만 현재 6개월 이상 체제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게 영업활동도 아니었다면 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고 따라서 비거주자라고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갑의 주장은 그르고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을의 주장은 옳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적절해서 정답은 4번. 하나하나 따져보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푸는 흐름을 잘 타지 못하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조문을 한번 쓱 보고 그 다음에 쟁점이를 보고 이게 어떤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렇겠구나 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보기로 가서 이 쉼표 앞부분을 근거로 조문을 해석하여 갑과 을의 판단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뭔가 좀 굉장히 복잡하죠? 네, 복잡하니까 제일 마지막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풀어야 빠르고 정확한지 고민해 보시고 또 법학에서의 반대 해석 아무데나 다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